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오늘은 난초, 물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주기는 시기는 계절마다 다 틀립니다. 보통 겨울에는 한 7일에서 10일에 한번 주고, 그 다음에 봄에는 이제 성장기가 돼가지고, 하고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보통 한 4일, 5일에 이래 줍니다. 그러고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게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도 보통 한 3일, 뭐 빠른 분들은 막한 이틀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틀, 3일 이렇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 정도로 기준을 잡고 이래 물을 줍니다. 자, 이거는 배양 환경이나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지게 물을 주는지를 지금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남분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어저께 물준 겁니다. 아주 촉촉하게 물기가 있죠.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걸립니다. 3일. 3일이면은 여기에서 이틀 요 정도 됩니다. 3일. 3일째 되면은 요렇게. 이제 화장토가 마릅니다. 이렇게. 요래 주셔도 되고, 요즘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빨리 주셔도 됩니다. 환기만 잘 된다면. 그러고 요 난초 이래 보시면은 이래 속잎이 이래 요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은 화장지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더 좋습니다. 혹시나 요런 속잎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은 요게 안에서 요게 데워지가지고 이 연부병처럼 이렇게 옵니다. 그러면은 이 난초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 주고 나서는 항상 이래 화장지를 이렇게 도로록 말아가지고 조금 때가 그래 안에를 쭉 찔러주면 화장지가 그 물기를 빨아줍니다. 또 그래주는 방법이 있고 물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2시 밤 12시 정도나 뭐 보통 10시 12시 1시 이런 새벽쯤에 이렇게 물을 줍니다.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그때 맞춰가지고 주시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어제 물준 겁니다. 어제 물준 거는 이렇게 흙들이 아주 축축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한 하루 반나절 정도 된 겁니다. 약간 하루 반나절에서 한 이틀 정도 되면 요 정도 습이 생깁니다. 약간 이제 촉촉한 게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3일째 되면은 약간 말라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요때부터 물 주시면 됩니다. 하고 분을 이제 들어보면 또 가볍습니다. 이게. 자, 요런 식으로. 자, 이거는 오늘 물 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물 주는 항상 이래 보시면 약간 남뿐만 아니라 분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래 흙이 요렇게 이렇게 촉촉하면서 요 가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라가지 이렇게. 요게는 요 부분에는 흙이 젖어 있고 요게는 지금 이렇게 말라가지. 그러면 요 하루 지나가지고 물을 주시면은 됩니다. 이 흙, 내가 날짜 계산을 모르면은 요흙 마르는 거 보고 아 오늘 물 줘야 되겠다. 안 되겠다, 내일 줘야 되겠다.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꼭뭐 이틀, 3일 이런 게 아니고, 우리 집 환경에 맞게, 그래서, 물 주시면 됩니다. 대충,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2, 3일, 빠르면 이틀, 늦어도 3, 4일 안에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집 환경이, 마르는 속도, 환경이나 마르는 속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, 자, 요 흙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촉촉합니다.
그다음에 하루 반나절 지나면 약간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갑니다. 이렇게 안쪽으로 싹 이렇게 말라갑니다. 이렇게. 자, 요거는 아 내일쯤에 물 줘야 되겠다. 그다음에 3일째 된 거는 이제 완전 말라가 있습니다. 요럴 때는 물을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날씨가 덥고 지금 장마철이니까 안쪽까지 태양도 없고 막 구름이 가려지가 있어서 그런데 한낮에는 절대로 낮에나 물 주시면 안 됩니다. 그 새벽에 주시노 괜찮기는 괜찮은데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오후 늦게 날짜 봐가면서 그래 주시면은 데미지도 안 있고 아주 난초도 잘 걸릴 겁니다. 이건 수정 단엽입니다. 이거는 두한데 약간 끼두합니다. 동글동글한 화형이 굉장히 좋은 두한데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. 진화들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쁘지? 이 생김 자체가 틀립니다. 그러고 한 쪽인 줄 알았는데 옆에 이렇게 또한 쪽이 더 올라왔습니다. 이것도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아들은 약간 잎이 이렇게 뒤틀립니다. 뒤틀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재테크로 아주 좋게 두 촉이나 올라왔습니다. 멋집니다. 제가 두화 중에서 이만큼 좋은 화형은 못 봤습니다. 이것도 아주 무늬가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변산반. 요거는 약간 후발인지 아주 무늬가 안 보이는데 아쉽습니다. 일단 연하게는 가지고 있는 것 같는데 이렇게 황으로 확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잎변 산반준토입니다. 그리고 무늬 소멸이 덜 되고 이거는 요것 난초도 굉장히 후육질인데 왜 철사를 감아놨냐면은 요 배양하시는 분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빛그 집에 빛에 따라서 요게 빗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잎이 꼬여가 있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를 감아놓은 겁니다. 이게 잎이 허블허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후육질입니다. 이게 요 보이시죠? 이 오가가 딱 들리가 있는 거. 이거 난초 성질을 말해주는 겁니다. 하고 무늬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무늬도 많이 소멸 안 되고 많이 남아 있고 오늘은 물 주는 거예요. 그러고 빛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동양이다. 그다음에 아침 태양하고 난초에는 아침 태양하고 오후 태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볼수 있을 때가 해뜰 때와 해질 때입니다. 그것처럼 아침 태양이 안 들어오면 해질 무렵에 태양이 들어와 주면 또 굉장히 난초들이 잘 큽니다. 산에 역시도 변이종들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서양이면서 태양이 지면서 살짝 비춰주는데 그런 데에서 계곡을 끼면서 그런 데 좋은 난들이 납니다. 제가 주 포인트들을 그런 데를 보통 공략을 합니다. 그런 것처럼 가고 남향이라든지 빛이 강하면은 발을 하나 치중됩니다. 발을 하나 치주시면은 난이 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동향이라도 태양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빛이 강하면은
발을 하나 딱 쥐주시면은 아주 난이 성장하는데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. 그러고 걸음은 뭐안 주는 것보다 약하게 가지고 물 줄치기마다 조금씩 주면은 엄청나게 성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. 크는 것도. 자, 오늘은 날물 주는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고 올시나 던실하게 기대하는 만큼 다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